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역시 공매도 금지에 의한 소식이 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최대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공매도 금지에 따른 요 수혜주, 공매도 금지 최대 수혜주를 요거를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자, 지금은 얼마 전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서 올라갔던 것은 단기적인 입장이었죠. 단기적인 이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이제는 숏 커버링 이후에 요거는 이제 끝났어요. 자, 이게 중기적으로는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쳤던 외국인이 공매도를 쳐야지 수익이 났었는데, 이제는 공매도를 칠수 없으니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또 최대 수혜주가 되겠죠. 그래서 중기적인 입장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수 있는 종목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최대 수혜주로 이렇게 묶어서 중기적인 입장과 단기적인 입장으로 나눠서 적어서 여러분께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공매도라고만 써서 공매도 금지에 따른 최대 수혜주에 또 멋진 반등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공매도라고만 딱쓴 다음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시고, 자, 11월 달에는 수익 많이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를 다시 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장중에 8.7%가 올라갔고요. 자, 오늘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은요, 12.1%까지 올라갔어요. 12.11%.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보다도 에코프로 BM은 탄력성이 좀더 좋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형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8%. 예, 에코프로 BM은 12%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는 단기적인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어차피 에코프로를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막 60만 원을 깨고 막 계속 떨어지기는 오히려 더 힘든 구간이에요.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하다가 뚝 떨어지면 한 번씩 나오고, 또뚝 떨어지면 한 번씩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갭 채우기 있죠. 요 갭을. 제가 요 갭을 채우면 주가가 올라간다 그랬더니 얘가 요렇게 내려와요. 그 다음날 내려오고, 이달도 내려오고, 그 다음 어제도 내려오고. 자, 요렇게 내려오면서 갭 올라갔던 갭 있죠. 이거를 어느 정도 채웁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요렇게 반짝하고선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뉴스 때문에 올라갔죠. 어떤 뉴스입니까? 두 가지예요. 첩에,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근본적인 개선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금지를 시키겠다. 자, 그러니까 일단 공매도 이거 왜 했습니까? 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죽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거를 왜 했냐? 정치적인 이유도 크지만은 일단 저거예요. 2차 전지주 물렸으니까, 2차 전지주를 다 물려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해결을 시켜주면은 표를 얻을 거 아니에요, 표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딱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랬더니 반짝 올라. 세력들은 때는 이때다 그러고 또 쳐요. 근데 야, 나 이거 끝까지 근본적인 개선 때까지 금지하겠다 그랬더니 오늘 기관에서 들어옵니다. 기관에서. 그래, 그러면 좀 사볼까? 그런다고 하니까. 두 번씩 얘기하는 거 보니까 뻥은 아닌 것 같아. 요번엔 뭔가 좀할것 같아. 그래, 그러면 좀 사볼까? 하고선 사부작거리고선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차트가 지금 요거 봐봐요. 테슬라 차트. 자, 지난번에 추세선이 요렇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지지를 하고 삼각형으로 수렴받아가지고 가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자, 요렇게. 자, 여기서가 최저점이에요. 여기가 100달러예요. 최저점에서 여기 300달러까지 최근에 올해 2023년도에 올라갔을 때. 자, 요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돼서 가죠. 자, 요 추세선이 여기를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딱 깨면서 이제, 아, 이제 빠집니다 그랬더니 쭉쭉 빠졌죠. 이래가지고 2차 전지 종목들도 우리나라도 크게 빠졌잖아, 이 영향을 받아서. 근데 이제 반등 나올 타이밍이 또 됐어요. 잘 봐요. 테슬라가 반등이 나오면 어쨌든 2차 전지 종목들한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요것도 갭이에요. 자, 이게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이거 봐봐요. 자, 에코프로가 갭 상승으로 올라가니까 갭 채우로 다 내려왔죠. 자, 얘도 갭으로 떨어졌어요. 이 갭을 채우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난번에 이렇게 막 떨어지다가 요렇게 올라도 딱 여기까지만, 어? 이 라인까지만 오르고 또 떨어지잖아요. 이게 저항대란 말이에요. 이 갭에, 이만큼 벌어진 갭. 이걸 채우러 올라가려고 오늘 딱, 아니 어젯밤에 딱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또 희한한 얘기를 하죠. 내 회사니까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뭐라 그러냐. 아, 멋진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요걸 갖다가 딱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요 갭 채우러 올라가겠죠. 짠 요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자리는 최소한 요만큼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게 딱 있잖아요. 확실하게 갭을 채워야 되니까. 갭을 안 채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갭 채우러 어떡하든지 테슬라는 내일 당장, 오늘 밤에 당장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며칠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갭 채우러 올라갈 수 있는 반등력은 테슬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어제 올라갔다고 오늘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들도 일제히 올라갔는데 그게 딱 맞춰가지고 또 대통령이 공매도 죽여버리겠다 딱 얘기해주니까 땡큐 하면서 올라가면서 요것도 딱 갭 채우러 더 올라가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요번에 올랐다가 갭 채우고 그 다음에 다시 턴해서 5일선 위로 안착을 했어요. 이제는 21선과 5일선 위로 주가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한 70만원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70만원을 지지를 해주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에코프로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테슬라가 올라가면은 그만큼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최소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요 꼭대기까지 올라간 높이요. 그 다음에 요 밑에서부터 요렇게 올라갔죠. 요 올라간 높이의 최소한 절반. 그 다음에 요 또 요 양봉 상한가 나온 높이요. 요 절반서부터 요 꼭대기까지 요 높이의 최소한 또 절반.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80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셨죠? 일단 여기가 1차적인 저항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저항대는 여기 90만원. 왜? 60일선이 또 저항대가 있잖아요. 여기 60일선 맞고 떨어졌어. 여기까지 떨어졌어. 근데 다시 또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90만원 찍고 또 떨어질 수 있다. 물론 빨리 올라오면은 90만원이지만 천천히 올라오면은 또 가다가 말고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은 60일선이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럼 90만원까지 못 오고 88만원까지 온다든지 87만원까지 온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분석은 3년 후에 길게 5년 후까지 봐라. 최소란 또 단어를 붙여요. 앞에 최소 3년. 근데 3년이란 게 어느 거를 기점으로 3년을 보라는 건지도 사실 모호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을 계산하는 건지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을 계산하는 건지 예. 3년이라는 말이 참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사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막연한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 예. 그래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없다 손실을 줄여가지고 빠져나온다 못 빠져나온다 예.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가지고 단가를 120만원에 산 거를 낮춘 다음에 요거를 최소한의 손실 없이 빠져나와서 다시 떨어지면은 밑에서 3년 가져갈 거 수익으로 가져가면은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가는 동안에 여러분도 이제는 해봐서 아시겠지만은 주가라는 게 가만히 계속 올라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런 주식은 없어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10배를 갖다가 단기간에 10배를 올라가면은요. 10배를 올라가는 종목이 1년에 대여섯 개에서 많게는 10개 요 정도 나오면요. 그 시장은요. 그 해에 그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올해 2023년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어요. 2차전지 덕분에. 그렇죠? 계속 올랐으니까 상반기 때는. 그리고 2차전지 덕분에 하반기 때는 아주 죽을 맛인 거고. 자, 미국장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렇게 올라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거는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쭉 빠졌다가 한참 동안 빠질 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빠지죠. 그러면은 빠질 만큼 또 빠지고 다 이평선을 밀집시켜야 그 다음에 또 올라간다고요.
절대로 이렇게 역배열해서 그냥 막 내차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자세 잡아가지고선 간다고요. 왜 자세를 잡겠어요? 세력이 에코프로를 153만원까지 끌어올린 것은 세력이 끌어올렸지, 이 세력은 공매도 세력이 아니죠. 한간에는 공매도 세력하고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거는 얘는 다른 애들이고 이 올리는 세력은 다른 또 세력인 거예요. 세력이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력이 올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세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물량을 모아가지고 자세를 잡고서 올려야 된다고요. 그 자세를 잡으려면은 일평선을 밀집시켜가지고선, 네, 밀집시켜서 그것을 다 밑에서 물량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올립니다. 개미를 다 털어냈다 생각했을 때 올려요. 결국은 세력은요 그렇게 해서 올리지 절대로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해서 좋다 그래가지고 막 올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지금은 개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려 있으니까 요번에 올라오면은 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거기까지 와가지고 내 계좌가 빨간색이 되면은 팔았을까 하고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안 팔았어요. 그거 정말 신기해요. 제가 90만원이 일단 저항대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올라올 때.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100만원이 저항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70만원이나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갔더니 수익이 나요. 그러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안 팔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뚝 떨어지잖아요. 70만원 밑으로. 그러면 이제 70만원, 72만원에 사가지고 92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20% 이상 수익이 났어요. 뭐 20만원, 저기 20%가 뭐야? 거의 30% 수익이 났죠. 그러면 30% 수익이 얼마나 훌륭한 수익이에요? 그런데 안 팔아요. 네, 더 갈 줄 알고. 안 간다니까요. 그렇게 못 간다고요. 당장은. 그러니까 지금 딱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게 그제로 딱딱 맞죠. 갭을 채우면은 올라간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5일선 지지하면은 추가적인 반등 나온다. 여기가 1차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딱딱 찍어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가 이제 또 예, 일단 60일선은 이격을 줄여야 됩니다. 예, 60일선이 내려오면서 이격을 줄여놓고 그리고선 예, 20일선까지 자, 밀집을 시켜놓고 20일선이 60일선을 골든 크로스가 돼요. 골든 크로스. 요 현상이 나오는 때가 요 날, 골든 크로스 나오는 날이 최고의 추세 전환 되는 날이다. 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차트가 움직이는 거를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예,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테슬라가 조정이 나오면은 반등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떨어지기는 어렵다. 왜냐면요. 막 떨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뭐 여기 깨지면 뭐 15만 원까지 떨어진다. 막 이딴 얘기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진 다 떨어졌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150만 원 막 올라갈 때요. 130까지 갔을 때요. 120, 130까지 갔을 때 200까지 간다. 300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개미들이 이 120, 130이 싼지 비싼지 이것도 몰라. 그냥 이게 벌써 15배가 넘게 올랐는데 7만 원, 8만 원부터 시작된 에코프로의 이 시세 상승이 스타트가 7만 원, 8만 원부터 스타트를 했는데 120, 130까지 단기간에 막 6개월, 7개월 만에 올랐는데 이게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 200 갑니다, 300 갑니다 이러니까 그냥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200, 300 간다고 얘기하는 그것도 그냥 뭐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막 가니까 좋다고 하니까 가나 보다 그러고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매수하신 분들이 120, 126만원, 123만원 그리고선 물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게 60만원까지 떨어지니까. 근데 60만원까지 떨어지니까 어떻게 나와요? 15만원까지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15만원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정말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카카오가 17만원까지 올라갈 때 와, 너 더 간다 그랬는데 얘가 3만원까지 떨어졌잖아요. 3만원대로 떨어졌잖아요. 3만원대.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전자 96,000원 올라갔을 때 막 장밋빛 앞으로 뭐 12만원 간다 어쩐다 그랬는데 5만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반토막. 얘는 막 거의 깡통. 카카오는 이건 80% 빠지고 이런 거를 봤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15만원까지 간다. 예. 근데 이게 당장은 안 그렇죠.
모든 게 이제 정확하게 2차 전지를 안 해. 전기차를 절대 안 해.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전기차가 늘어나기 늘어나서 언젠간 전 세계가 다 전기차를 타는 날이 오겠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안 올라요. 예, 항상 아이폰 처음에 나왔을 때 10배에서 20배씩 올랐어요.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아이폰 1 나왔을 때는 별로였고 2, 3 나왔을 때 이제 오 진짜 아이폰 좋네 이제 이러면서 10배, 20배 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뭐 갤럭시, 아이폰, 스마트폰 이게 다 쓰는 지금 같은 시절에는 이 관련주라고 해서 오르나요? 안 오르죠. 똑같아요. 2차 전지도 전기차가 어느 정도 다 될 때까지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다 만연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오릅니다. 지금이 시작되니까 4차 산업의 혁명이고 4차 산업의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올해 2023년 코로나가 이제 4차 산업을 빨리 땡겼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종목들은 이렇게 반등을 한 번씩은 더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 자, 지금 각종 풀어주는 그 죽겠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해요? 오, 풀어주죠. 왜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또 막 과열되면 또 죽여요. 과열되면 죽이고 죽겠다 그러면 살리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예.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이 경제를 분석해 가면서 보면은 결국은 예, 우리가 보통 뭐 3년 주기, 10년 주기 이런 주기론들이 결국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결국은 이제 예, 이렇게 죽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나라에서 공매도 개인에게 큰 손실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근본적 개선한 때까지는 공매도를 갖다가 한시적 금지가 아니라 개선한 때까지는 금지를 하겠다. 최소한 요 대통령이 임기가 아직 3년 남았죠. 예. 그럼 임기까지는 갈 거 아니야. 임기까지는. 다음 정부가 바뀌기 전까지는 일단 또는 레임덕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요거는 할 것이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예, 돈 벌어보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